기호 2번 은금실 여사님 오셨습니다. 자, 기호 2번 은금실 여사님께서 제공하시는 골프복 받아가세요. 골프복? 신성한 민주주의 꽃, 선거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골프복이라뇨? 뇌물 제공, 금품 선거는 선거법에 저촉되는. 아이고, 나한테는 안 된다고 했지. 여러분, 전교 회장 입후보하는 입장으로서 선생님들의 노고를 잊어서야 되겠습니까? 그리고 여기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골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연락하세요. 김 기사? 네. 영 부실한 거 투성이구만. 에어컨이랑 저기 냉장고랑 다 바꿔드리자. 커피 머신도 이태리째 최고로 바꿔드리고. 네, 현상원님. 은금실 학생. 어디 와서 돈 자랑이야? 선생님들도 다 받으셨죠? 다들 가고 하세요. 강무민 씨. 진정하세요.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? 유권자의 성관이까지 썩어빠진 선거 난 용납 못해요. 용납 못하면 어쩔 건데. 노인에게 선물 좀 주기로 쓰니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. 할머니가 깨끗한 학교 문화를 오염시켰어요. 이거는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대사유라고요. 피 뭐? 아니 가지고 있는 돈 좀 적기로 쓰니 그게 무슨 잘못이야?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여기만 깨끗한 척해? 학교라도 깨끗해야죠. 할머니는 공부할 자격도 없어요. 교장 선생님, 쇼핑백 받은 학생들 다 잘라주시고 선생님들도 다 해고해주세요. 안 그러면 저 경찰서 갈 거예요. 역시 봉림 씨야. 나는 등산복이 좋아. 나 이거 구경만 한 거야. 어? 나 이거 입을 생각 추어도 없었어. 이런 걸로 봉림 씨 못 이겨요. 뭐야? 다들 좋다고 받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럼 원하는 게 뭐야? 비싼 거 뭘 더 원해? 은금실 학생 후보 자격 박탈입니다. 에? 박탈이 뭐... 뭔지도 모르시죠? 할머니는 후보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. 누구 마음대로? 누구 뜻대로? 공약 하나 못 쓰시는 분이 선거는 무슨 선거예요? 애초에 한 발도 모르는 분이 후보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? 모르면 배우면 되죠.